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데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싫어요. 촬영하기 싫은데? 힘들겠지만 어떡하지? 볼 수 있어. 잠시 차리자. 누른다. 어, 왜 웃어? 다요? 하지 말까? 귀여워.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걸 보셨지? 알고리즘 가부실까? 안녕! 아니 요새 유튜브가 왜 그렇게 일을 이상하게 하지? 요즘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막 5년 전, 6년 전, 7년 전 영상을 자꾸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눕는 이 권법으로다가 유튜브! 네가 일을 그따위로 해? 그렇다면 옛날 영상을 내가 한번 따라해봐주지. 이것도 한번 추천해보거라. 그런 마음으로다가 2016년도 영상 중에 하나 뽀숑뽀숑 복수 메이크업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아직도 소름이 끼쳐. 이제 이거는 깼어. 도장 깨기 첫 번째 영상 깼어요. 다음에는 밤비 메이크업이랑 퇴폐 고양이 메이크업 깨야 돼. 그럼 2016년도의 다영을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그때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을 함께 저희 화장품 방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나 이거 진짜 찍어야 하네. 여기는 제가 화장품을 보관하는 방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아,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데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요. 근데 싫어요. 에? 어떻게? 아, 여기 나왔어요. 왜 재생이 돼? 무슨 제품이 나왔는지 이랑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오, 맥스트로 크림을 사용을 했구만. 유통기한이 지났을 텐데. 2019년 7월 1일까지네. 다른 스트로 크림. 2017년 8월 1일? 혹시 맥에서 이런 유물 사고 싶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화장품 테크 한번 해봐?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쓰면 되겠다.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글로우 펄 베이스. 펄 베이스라서 맥스트로 크림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데 펄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핑크빛이야. 그 다음에 쿠션은 코드 글로 컬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 사용할 거고 이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거든요. 브로우는 이니스프리 거 썼네. 밤새고 달콤한 허니 브라운. 이거 아마 되게 밝은 색의 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섀도우는 에뛰드 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즈 카페 새로운 레시피 룩앤마이즈 아이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 새로운 레시피가 진짜 딱 복숭아 색이네. 이쁘다. 나는 지금 이거 없는데 거의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제쯤 영상이냐면 우리 5년 전. 아, 나 진짜 이따가 저 영상 어떻게 보지? 촬영하기 싫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즐겁게 힘들겠지만 즐겁게 촬영해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손은 씻고 왔고 패드로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해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볼게요.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 지금 즐겁죠? 아, 5년 전 영상을 어떻게 봐! 아, 제가 지금 챙겨온 제품들이 그때랑 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섀도우는 비슷한 색이 있지도 않아. 참, 아까 화장품 많은 거 보셨죠? 진짜 옛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어떡하지? 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이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 복숭아 메이크업을 보러 가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게 광고 한 200개 넣어야겠어요. 잠시 차리자. 아! 언제나 당당함을 잊지 말자. 어떡하지? 이 카메라 앵글도 따라해야 되나? 제가 이때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던 거라서 지금 카메라랑 저랑 간격이 한 1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한 30cm 앞에서 촬영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그 전면 카메라나 후면 카메라로 완전 가까이서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용된 게 아니고요. 아, 제가 용된 것도 있지만 카메라가 용이 됐지. 죄송해요. 못 누르겠어서 그래. 재생 버튼을 누가 와서 좀 눌러주면 안 될까? 저는 근데 제가 못 보겠는 이유가 영상도 영상이지만 내 목소리를 못 듣겠어. 어떻게 해야 해? 누른다. 입. 안녕하세요. 김나. 아, 안녕하세요까지 들었어. 입니다. 오늘 다시.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여리여리하면서 오늘은 여리여리하면서도 또 데일리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복숭아 메이크업. 아, 복숭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추천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여성미를 강조하고 싶은 날에 하는 메이크업. 여성미를 강조하고 싶은 날 메이크업이기도 해요. 메이크업 같이. 어, 왜 웃어? 다영아 그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해볼게요. 아, 정말 그만 하지 말까? 촉촉한 피부 표현의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촉촉한 피부 표현의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아, 한율 쌀 진액스킨 쓰시네요. 복숭아 메이크업 한다고 손톱도 분홍색으로 했네. 그리고 한 번 더 얘를 세럼처럼. 근데 여드름이 되게 많이 있었다. 흔적이, 그쵸? 세럼처럼 써주는 거예요. 세럼처럼 써주는 거. 세럼을 좀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세럼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발음. 스킨을 여러 번 사용해준다든지.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발라주든지 그러고 있어요. 어머. 그다음에는 크림을 발라줄게요. 네. 오늘 제가 사용할 크림. 아, 록시탄 크림. 이거 되게 좋지. 이거 겨울에 진짜 좋거든요, 이 크림. 이렇게 주시면 메이크업도 오래가게 할 수 있고. 귀여워. 건조함도 덜하고 또 유분이 올라오는. 5년 전에 나. 랑콤. 아, 랑콤이 선크림도 진짜 좋아요. 그냥 소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냥 제품성으로만 봐서는 랑콤을 되게 추천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할 때마다 보겠어. 되게 망설였는데 이번에 한번 소셜에서 본트리 베리 에센스 썬블럭 얘를 저거 썼었어. 대박.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5,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새롭게 보여드린 이 썬블럭을 써볼게요. 이게 원래 확실히 저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그쵸? 2만 얼마인가 할 거예요. 권유해 드릴게요. 제가 자꾸 이쪽 봐서 좀 거슬리실까요? 되도록 카메라 액정을 보지 말아야겠어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되도록 카메라 액정을 보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제가 피부 표현을 매트하게. 아, 이제 스트로크 크림 시작하는 제품 위주로 쓰고 있어요. 아, 자, 스트로크 크림을 썼는데 저는 아까 화장품 방에서 골라온 글린트 글로우 펄 베이스를 사용할 건데 흔들어서 사용해달라고 써있네요. 이제 뭐 제가 너무 대놓고 영상을 같이 보니까 이제 저 놀릴 마음이 사라지셨죠? 원래 괴로워해야. 아, 나 지금 충분히 괴로워했는데. 원래 괴로워하면 할수록 놀리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좀 뻔뻔해져 볼까. 와, 근데 이거 글린트 이거는 뭐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 발림도 좋고 광택감이 진짜 이쁘다. 잘 보이실까요? 이게 안 바른 거? 여기 바른 거. 진짜 파운데이션은 제가 종종 요즘에 쓰긴 하지만 베이스, 펄 베이스는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은은히 글로우한 그런 느낌이 되게 예쁘죠? 여기는 안 바른 거. 예쁘다. 피부광이 약간 핑키쉬해서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펄의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향도 좋고, 이거 베이스 괜찮다. 재생 타임.
제가 백화점 라인에서는 정말 정말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아 이거 좋지 좋지.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와 근데 여기 아 여기가 있네. 파운데이션은 찾지 못했어요. 어딘가에 있겠죠. 이때는 메이크업을 진짜 거의 매일매일 했었을 때라서 그런지 이런데 되게 여드름 자국, 붉은 자국, 색소 침착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근에 이거 지금 나고 있는 여드름이거든요. 최근에 있는 거 빼고는 색소 침착이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베이스 프리하면서 대박. 처음부터 엄청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처음 이 고유의 수분감이 오랫동안 이 고유의 수분감. 얘도 마찬가지로. 어머 어머 저거 다이소 똥퍼프 아니냐며. 맞네. 다이소 스펀지는 약간 따뜻한. 한참 다이소에서. 저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뷰티 브랜드보다 품절 대란이었. 저거 구한다고 막 다이소 여러 지역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25살에 다영이가 뽀송뽀송한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2021년에 다영은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을 애초에 해주는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5년 전이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2016년이네. 2016년 3월 23일. 2016년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마스크 같은 거를 굳이 낄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2016년에 다영아 무슨 편안했지. 여기는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백신이 나와서 여기도 이제 곧 그때처럼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곧올것 같아. 오늘 사용할 쿠션은 뽀송뽀송하다 못해 마스크에 묻어난 방지 그런 터치프루프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아 이거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베이스프리 유튜버로서 베이스 제품에 진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커버력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보통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마스크에 잘 묻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스크에 묻어난 방지 임상까지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프리를 메인 컨텐츠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제품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받으면 몇 가지 저의 필터링 조건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은 제품 설명서를 처음에 안 읽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이 제품을 써봐. 그러면서 이 제품의 특장점을 제가 써보면서 느끼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그런 설명서를 읽는데 그럼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먼저 읽으면 뭔가 이 머릿속에서 조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제품인데 이 제품 설명서를 읽으면 그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마스크에 묻어남이 덜하다는 것을 진짜 확 느끼고 나서 제품 설명서를 보니까 마스크 묻어남 방지에 특화가 돼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지금 한번 살짝 찍어낸 양으로 전체 다를 커버할 거예요. 딱 진짜 이 정도로만 다 발라도 진짜 깔끔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바쁠 때 양 조절 못할 때 있잖아요. 훅 찍어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왔을 때 그런 날에는 조금만 덜어내줘도 내 의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되었어도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보통 얇게 바르면 어떤 파운데이션이든 지속력이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얇게 바르면 뭐 지속력은 물론이고 딱 양 조절 실수했을 때 그때 이런 쿠션 제품들이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양 조절을 실수해도 지속력도 좋고 묻어남도 덜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맞춘 게 있잖아요. 양 조절 실수. 양 조절을 실수해도 지속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양 조절 실수를 해도 되게 이상하게 뭔가 균일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균일함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되게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 퍼프에 있더라고요. 이 퍼프 자체에도 균일하게 찍히는 그런 시크릿한 마법이 숨어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 내 손이 금손인가? 나 베이스 메이크업 잘 안 해도 살아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범인이었어. 퍼프도 좋고 쿠션 내용물도 좋지만 이거 두 개가 만났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피부 메이크업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원래 프로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메이크업에서만큼은 달라요. 모든 것은 내 손이 아닌 이 도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딱 이 정도 커버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기서 더 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저도?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2019년의 다영과는 정말 다르죠? 저 때는 두 번 발랐을걸? 파운데이션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뽀송뽀송한데 지금 이게 되게 뽀송뽀송하거든요? 이 광택은 아까 처음에 바른 이 글린트 제품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조명 때문에 이렇게 광택감이 나 보이는 거지 사실 되게 지금 보송보송한 상태예요. 저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영상도 계속 봐야 되니까요. 무섭다, 무서워.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었을지 또 어떤 어떡하지? 아 진짜 이거 뽀송뽀송한데 진짜 좋은데. 제가 이거 기획 상품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본품이랑 리필 하나 추가랑 프라이머까지 같이 주는 되게 좋은 구성이더라고요. 제가 이 프라이머는 진짜 몇 년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뭔가 파운데이션을 싹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다시 영상을 좀 볼까? 다음은 최근에 계속 추천해드렸던 이글립스 블러 팩트를 맞아 맞아.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아 너무 좋았는데. 인상이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우와. 저는 이거 마몽드 쓸 때요. 저 이거 지금 알았어요. 이게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인데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중간에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뭐 원래 이렇게 디자인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오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저래. 열어보니까 여기 위에는 일반적인 것처럼 브로우 펜슬이 들어있고 여기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열어보면 팁이 있네요. 아, 나 저거 기억나. 오, 이걸로 그때 깜짝 놀랐어 촬영하면서. 그래서 털을 정리해주고요. 네. 제워주고요. 눈썹 털을 너무 막 각을 잡는다기보다 색감을 네. 그냥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거 써볼까요? 너무 각을 잡는다는 느낌 말고 좀 슬슬슬슬 채워준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너무 귀엽다.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건가? 일자로 한번 해볼까요? 다영님? 어. 아 여기서부터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와. 여러분들 어떻게 저런 걸 보셨지? 좋아요 수도 거의 9.7천 거의 만 가까이 나오고 조회수 왜 이래? 어머 어머 언제 이렇게 됐어? 어머머 어머 어? 94만 회야? 대박. 와 알고리즘 가뿌실까? 아니 왜 최근 거는 추천 안 해주고 옛날 거를 그렇게 자꾸 띄워주지? 입술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 입술 좀 발라야겠어. 아 눈썹을 안 다듬고 촬영을 했었나 보다. 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귀찮을 때. 아이프라이머를 써볼 거예요. 아이프라이머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아이프라이머는 지금 아예 새 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써보고 귀여워 다음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려드릴게요. 와 근데 영상 퀄리티 진짜 많이 좋아졌다 지금. 그쵸? 저 때도 그때 나름 좋은 카메라 쓴다고 처음으로 했었는데. 쓴 섀도우는 뷰러는 카이뷰러를 사용을 했었대요. 맞아요. 제가 한참 카이뷰러만 썼었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근데 이 복숭아 메이크업이 예쁜 척 부분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쁜 척하는 구간을 촬영하는 게 되게 현타가 오는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내가 촬영했나봐요. 이제 아이섀도우 들어가나요? 새로운 레시피예요. 제가 지금 새로운 사용할 레시피. 브러쉬는 4개 217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이거 좋지. 저처럼 눈두덩이 좀 넓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섀도우는 이 새로운 레시피랑 비슷한 색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팔레트보다는 싱글 섀도우 쪽에서 고르고 싶었는데 마침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에 아리따움 이 모노 아이즈 기억하시나요? 이거 진짜 원 플러스 원 같은 거 많이 해서 와, 추억이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됐나 봐요.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핑키키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한번 골라서 와봤긴 했는데 확실히 새로운 레시피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그런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거 코랄 스퀴즈? 요거 사용해도 예쁠 것 같고 복숭아 느낌 잘 날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써보고 싶긴 한데 드라이 로즈 색이 좀 안 맞을 것 같죠? 이거 자체도 저한테 조금 어울리는 색은 아니라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에브리데이 요 베이스 섀도우를 한번 끼얹어 볼게요. 사실 간악하게도 그나마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복숭아 메이크업을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진짜 하기 싫은 거, 진짜 보기 싫은 거는요. 태페 고양이 메이크업이랑 밤비 메이크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나 진짜 줄딱게나 못 보겠어.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려. 안 되겠어. 그것도 다 광고 200개 넣어놔야겠어. 아무도 못 보게. 이거 진짜 모노아이즈 너무 오랜만이다. 완전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싱글 섀도우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팔레트보다. 근데 요즘에는 팔레트만 거의 다 쓰시잖아요. 간편하게. 오, 색 예쁘네. 에브리데이. 좋았어. 오, 복숭아 필 난다. 그쵸? 약간 살구살구하다. 그쵸? 어때요? 예쁘죠? 오. 아, 역시는 역시다.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 언더도 했었나? 눈 주변에 네. 약간 파마한 빛이 감돌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더 페이스 샵 조이피치라는 섀도우를 써줄 거예요. 조이피치 없어요. 조이피치를 좀 더 좁은 영역에 좀 더 좁은 영역에 알겠어요. 브러쉬는 투쿨포스쿨 사용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비건 브러쉬예요. 예쁘죠, 브러쉬? 이런 색 너무 오랜만인데? 생각보다 발색이 진하지 않네요. 뭐야? 괜히 겁먹었네. 저 느낌 나는데? 모노아이즈. 이름 너무 추억이다. 어떡하면 좋아? 어머! 복숭아가 여기 있네. 색 너무 예쁜데? 색감을 좀 강조해주면서 발라주세요. 네. 좀 비슷해, 그쵸? 이렇게.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네. 처음으로는 블랙. 블랙. 블랙으로는 블랙 준비했어요.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워줄 거예요. 네. 귀여워. 나지만 귀여워. 속눈썹 사이사이는 다영 언니가 블랙으로 하라니까 블랙으로 해야죠.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던 네. 살짝 보랏빛이 감도는 아 저거 펜슬 라이너로 저 라이너 진짜 예쁜데 만들어줄 거예요. 저게 없네. 저게 포인트인데 자연스러운... 저 아이라이너가 진짜 예뻤거든요. 저게 포인트인데 이번 메이크업에 약간 붉은 버건디빛이 살짝 도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예뻤는데 눈동자를 따라서 속눈썹 네. 사이사이는 블랙으로 메꿔주고 눈꼬리는 이렇게 브라운으로 빼주면 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왜? 말투 왜 저래? 눈 끝부분만 브라운 라이너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때 일부러 좀 투박하게 둥글둥글한 느낌이라서 아이라인을 좀 두껍게 빼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어머 근데 다영 선생님 괜찮은 선생님이네. 정말 더 자연스러운데? 눈매를 따라서 블랙으로 칠하고 눈꼬리는 브라운으로 하니까 눈매는 더 또렷하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네. 어머나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쵸? 아까 좀 전에 발랐던 섀도우들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톤 다운된 색감이죠? 색감이죠? 색 브러쉬인데 이거랑 좀 비슷해요. 드라이 로즈. 드라이 로즈를 한 번 더 발라주는구나. 라인을 따라서 네. 오늘은 특별하게 브라운 마스카라를 써줄게요. 좀 여리여리한 모습을 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블랙이 아닌 색감이 있는 마스카라를 쓸 때는 특히나 마스카라 브라운으로 쓰는구나. 드라이 로즈 쓰니까 약간 톤 다운이 되네.
마스카라를 제가 릴리바이레드로 브라운 계열로 다 챙겨와 봤거든요. 어떤 게 괜찮을까?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것 같죠? 좋아요. 색감이 좀 더 잘 보이도록. 오케이, 오케이. 약간 붉은빛이 도니까 로지 브라운으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색이에요. 너무 붉은가? 초코 브라운은 진짜 초콜릿 색인데? 진저 브라운 좀 괜찮다. 그쵸? 진저 브라운으로 해볼 거예요. 근데 로지 브라운이 좀 예쁘지 않아요? 로지 브라운 하고 싶은데?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로지 브라운 당첨됐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나면은 복숭아 저거 16년도 거 피드에 또 뜰 것 같은데. 아. 아, 여러분들이 지금 나 비웃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아, 진짜. 다영아, 정신 안 차리니? 그 옛날 영상 보니까 또 재밌네요. 이렇게 브라운 색감의 붓펜 라이너를 선택해서. 붓펜 라이너까지? 아, 속눈썹 총총총. 펜슬 컨실러를. 세상에, 세상에. 저거 정말 옛날 테크닉이다. 블러셔는 오늘 두 가지 컬러를 쓸 거예요. 네, 저도 두 가지 가져왔어요. 예쁘죠? 예뻐 예뻐 저거. 먼저 베이스로 얘를 깔아주고 그 위에 얘로 색감을 좀 큰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거예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 가져왔습니다. 저거랑은 다른 제품이긴 한데 저때 느낌을 살리고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블러셔는 저 두 가지랑 색이 가장 비슷할 것 같아서 골라왔거든요. 두 개 다 아리따움 제품이에요. 얼굴 앞쪽에 옆에 말고 얼굴 앞쪽에 여기.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색 비슷해 저거랑. 아리따움이 잘 만들긴 해. 이제 그때에 비해서 요즘에는 너무 많은 신생 브랜드도 많고 작은 브랜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가려지는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잘 만들긴 해. 뭔가 진짜 뽀송뽀송하고 예쁘다 색.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짠! 툭툭툭툭. 이것만 해도 색감 되게 예쁘게 발라줄 거예요. 네. 이 색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되게 예쁜 것 같아. 되게 예쁜 것 같아. 되게 맛있는 크림 같은 느낌? 맛있는 크림 같은 느낌? 아넬리는 좀 더. 저는 진짜 옛날에 뭔가 먹을 거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저 브러쉬도 예쁘긴 한데. 방금 마호피치 발라준 그 영역의 중간 부분에. 이쁘죠 색감. 아, 이거 두 개의 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쁘네. 블러셔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드 해주면은 훨씬 더 예쁘게 써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본 다섯 가지 컬러를 이렇게 손등에 발색을 해봤어요. 아, 진짜 이 컬러를 고르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조금 다운 시켜줄 거. 아리따움 컬러 레스팅 틴트 톤 다운 시켜줘요. 2호 베이비 윙크를 톤 다운 발라준 다음 입술 중앙에. 헐, 대박. 저 제품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복숭아 메이크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저는 롬앤 제품 가져와 봤거든요. 괜찮을까? 이런 색?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어요. 와, 근데 뭔가 딱 봐도 젖살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때도 젖살이 있네? 저 진짜 유튜브 오래 했다, 그쵸? 26 다영이는 립 제품을 두 가지를 썼지만 31 다영이는 하나만 써야지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번 메이크업은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아! 그래서 메이크업에 대한 스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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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영상이 짧네. 영상에 뭐 예쁜 척이 없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난이도 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휴, 힘들었다. 오늘 뽀송뽀송 복숭아 메이크업 2016년도 영상 재현해보기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의리가 있다면 그때 영상 보러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때의 어떤 26살의 상큼함이 많이 재현이 되었을까요? 난 충분히 재현이 된 것 같은데? 뭔가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카메라 뭐 이런 뭐 촬영 환경도 촬영 환경이긴 하지만 카메라 마사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5년 전 사진 봐요. 웃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떳떳하시다고요? 창피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옛날 영상 따라해보기는 여기까지고요. 편집할 때 또 봐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열심히 편집해보고 있으면 옛날 영상처럼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고함이 함께 담겨있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